이제 이거는 진짜 덧발라. 불고기, 불고기 할 건데 정말로 이건 10분이면 되는 거야. 10분? 그렇게 빨리? 10분, 10분. 10분? 네. 불고기를 어떻게 10분 만에? 그러니까요. 양념에 막 재우고 막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고기를 여기 진짜 색깔 좋다. 역시 한우. 한우 불고기. 계절 바뀔 때 몸보신에 좋은 한우야. 오케이. 소금, 후추 간만 간단하게 해주고 고기를 네, 밑간 해주고 네, 올리브유 살짝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고기를 전혀 안 재워도 되게 맛있어요. 바로? 네, 재울 필요 없이 10분이면 완성할 수 있는 불고기 레시피. 올리브유를 좀 넉넉하게 두르고 다진 마늘을 크게 한 숟가락 여기다가 야채를 넣고 그렇지. 마늘 위에 양파를 야채를 넣어요 먼저. 그래서 아빠 이거 좀 볶아줘봐. 살짝만. 살짝만 더 볶으면 돼. 자, 우리 아버님에게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도와줄 것도 없어. 야, 잠깐만. 토마토 한다고? 토마토? 웬 불고기에 토마토가 들어가? 불고기에? 아빠가 전혀 먹어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불고기야. 특이하다. 야, 이것도 궁금한데. 토마토 올릴게요. 바로 올라가요. 아, 저렇게 끓이는 거구나. 네. 저거 끓이면은 이게 감질맛이 확 올라오면서 국물도 진짜 맛있고 토마토도 같이 고기랑 같이. 와, 이거는 약간 양식 느낌도 나네요. 느낌도 나는데 맛은 불고기 맛이에요. 너무 이뻐. 꽁? 이뻐? 비주얼도 예쁘고 정말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요. 그렇죠. 뚜껑 닫고 조금 있다가 소스 넣고 끓이면 끝이야. 이 양념장이 정말 간단한데 진짜 그냥 맛있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간장 5숟가락. 청주 5. 설탕 1숟가락 반만 넣으면 돼. 그럼 끝이야. 이게 소스는 끝이야, 아빠. 자, 한지혜표 불고기 소스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하다. 하나 반. 이거 끝이에요. 이거 체크해 가야 된다. 와. 맛있다. 이거 너무 간단한데? 다 했어. 고기는 언제 키는 거야? 고기는 식탁에 가서 먹을 거야. 샤브샤브처럼. 네? 스키야키처럼. 맞아요. 스키야키. 이거구나. 이래서 이게 안 재워도 되는 거구나. 불고기를. 이래서 10분 만에 만든다고. 아빠가 만든 음식이랑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이랑 완벽한 현상인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음식이야. 그러네. 한 가족이 다 만든 요리네. 나는 요리는 엄마만 하는 것인 줄 알고 여자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 남자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맞아요. 아, 멋지시다. 요리해보니까 이렇게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스스로 해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아, 앞으로 이건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해서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윤수리는 또 아빠가 되게 사정해가지고 아빠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둘이서 지금부터도 그러니까. 윤수리 아빠가 너무 잘하더라 이나. 우리 성견이도 나누고 처음 봤을 때 그때 보고 내가 마음 들어 했던 거. 오빠? 아, 정말요? 처음 봤을 때? 그때 처음 본 모습이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궁금하다. 사이될 사람을 처음 봤는데 너무 따뜻하고 훈훈한 남자, 너를 아껴주는 그 남자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밥 먹다가 뭐 반찬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이렇게 갔다가 같이 앉아있는 스타일은 아니지, 많이 돕고 난 그게 참 너무 인상 깊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봤는데
뭐 사돈이 집에서 우리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할 때 가보니까 누나들이 요리를 한 게 아니라 매형들이 다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 누나가 세 분 계세요. 네. 근데 세 분 다 매형들이 다 너무 자상하시고. 자상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우리 사이가 저런 모습을 보고 여자에 대한 배려를 잘 해주는 것을 미리 그 누나들 보고 배웠구나, 매형들을 보고. 그때 마음이 쭉 놓이더라. 한결같이 서로 잘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래. 아,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지금 윤슬이한테 올인하고 있는데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 중요한 거 아이고, 이 말씀하신다. 딸 고생하니까. 아빠의 딸은 지혜잖아. 맞아. 아빠랑도 이렇게 진솔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니까. 그렇지. 앞으로 종종 이런 자리 만들자, 이제. 그래. 아빠가 만들어서 초대할게. 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다. 진짜 아빠랑 단둘이 보내길 너무 잘한 것 같아.